뭐 하는 거야? 나가. Can call here and there. Can I listen? Can you listen well? 남 24 많이 시켜 먹는구나. 야, 뭐 페이브는 러지게 어떻게 페이하는 거야? 그렇게 돈 줘도 돼? 아는 땅 삐먼 패밀리? 삐먼 패밀리 포함. 떠나, 너스로? 몇 비네요? 보이네요? 보이네요. 아치다 야치다 눈 눈 멍. 아까 말어. 말했어. 뭘 사 먹는지를 알 수 있어야지. 너하. 아, 포테이토 칩. 예, 포테이토. 이건 뭐야? 그렇지. 언니 포테이토. 언니 포테이토. 아, 코나 파스타. 이거 쌈 무한 아니야? 언니 파스타나. 아, 이거 오픈을 못 하네, 이거. 빵이네? 예. 아는 땡어 해가지고 삐멍 프라모이 뽀안. 예. Including the delivery charge? Yeah. No, no delivery, no charge. Delivery free? Yeah, first name here. 뭐가 남노? Delivery free buy. No free, no buy. Okay. 얌칭한칭한. 예, 얌칭한칭한. 일하나고 농땡이 가면서 먹어라. 안녕, 바이바이. 살 빼 좀, 살. 올라와봐. 스코어? 스코어? 반? 응. 진짜 모르는구나.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어컨즈랑. 너 이거 아는 프라반? 내가 던진 건 저 지금 시청자. I have to put inside. Never use this one? Never. Cambodia people no use this? Maybe only me. I have to. Not only you. The, I saw the show the many people, same like you. Yeah.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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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I understand. Okay. 너꾼찌란 이사님 할 줄 아시냐고요? 아니, 이쪽으로 해도 돼. 예.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떠는 사람이 어디 있어? 모르는구나, 진짜. 뭐 이렇게 깎이냐? 아, 지금 사용 안 하면 진짜 모르는구나. 아, 깎이지 바로. 이 조금씩 넣는구만. 이게 아 이게 이러면 안 되지 이거.
또 이렇게 조금 넣고 또 이렇게 조금 넣고 그 언제 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 완전 화를 저한테 내세요 이사님 사용 못하는 건데 내가 사용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맞잖아 자 저를 찍어주세요 아 내가 이거 한번 눌러봤어 잠깐만 아 거기 눌렀다고? 어 아, 그거는 용도가 다른 거예요 아이씨 뭐 이러나 날 찍어주세요 딱 보면 이제 알아요 해봐 아 진짜 이렇게 사용 안 해봤구나 야 내가 물 나는 지금 또 카타칼로 깎아 아 카타칼로 깎으세요? 응 어. 이렇게 넣고 땡기는 거야 이렇게 아 내가 이렇게 쫄 밀어 나오면서 깎이는 거야 어 맞아 이렇게 깎이는 거야 아씨 진짜 나이 먹으니까 문화재 혜택을 거지같이 받았구만 알겠습니다 짜증나도 좀 테스트 해볼게요 참... 아니야 거기다 처음에 대구만 깎더라고 에? 어 그렇게 되면 어 얼굴이 나왔어 아 맞네 여길 잡지 말고 위를 잡으면 편하죠 그러니까 이래갖고 이게 끌고 들어가면서 깎이는구만 네. 아 문화재 혜택이 확실히 틀려 왜 안 들어가냐? 다 깎였나? 네. 왜 이렇게 뭉퉁거리는지 아세요? 몰라 다시 넣어보세요 똑같이 아까처럼? 네 빼세요 좌 빼고 아니 그렇게 하면 얘가 튀어나오잖아요 잡고 그렇지 넣어야지 예. 그 다음에 얘를 눌러요 다시 이걸? 예. 눌렀잖아 다시 한번 눌러요 그 다음 돌려봐요 아이 이게 나와야 돼? 예. 그래 좀 더 샤프해진다고 빨리 돌리세요 아니 깎이는 느낌을 하면서 해야지 이 사람아 기분 좋아요? 그럼 싹 깎이는 그 느낌이 죽이는 거지 봐봐 저 겁나 잘 깎였네 네. 내가 원하는 식으로 내 걸 깎아야지 예? 이거 이사님 드리는 거예요 이거? 예 나 이걸로 깎아보면 잠깐만 빼보세요 이 색깔 여기 왜 이러게? 뭐 모양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껍데기 뺏겼지 껍데기 뺏겼다고요? 응. 이게 여기 껍데기에 여기는 볼펜이 희한한 그러니까 펜이 연필이 희한한 게 이 껍데기에 그 비닐 같은 걸로 감싸놨어 그래서 내가 뺏겨버렸어 아니 뺏기는 것도 잘하시네 그 느낌이 좋아요? 어 사실은? 나는 이 느낌이 너무 좋아 그래서 내 연필 저 칼 그 칼로 깎는 거야 아 이야 죽인다 이거 느낌 요거 내가 사무실에 달라고 했더니 이거 주더라고 근데 이거 쓰면 자꾸 부러지잖아 어 그래갖고 앞도 뾰족하지도 않고 그래서 나 이거 처박아 놓고 저기 김치용이 있는데 카타칼 사다 달라고 그랬더니 월요일날 사다 준대 제가 이거 드릴게요 아예 필요 없어 이거는 왜요? 아예 불편해 나는 이게 깎는 그 맛이 너무 좋아 그렇구나 야 죽인다 이거 안 돼 모르죠 진짜 아니면 쫄은 해야지 아니 그렇게 되면 쫄이 되냐고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바꿔 이게 뭐냐고 이게 아니 근데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뭐가 맞아? 칼을 옆으로 대고 자르잖아요 제가 천재일 수도 있지 얼굴 안 나올게 유튜브 아저씨 네? 이래 갖고 깎는 걸 갖고 어? 이걸 천재라고 얘기하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 왜냐면은 칼을 옆으로 대고 이렇게 쓱쓱 밀면서 자르잖아요 여기를 자를 때 칼로 이렇게 슉슉 아, 자르니까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예. 그거 제가 천재일 수도 있어요 그래 제 천재야 천재 사무실에서 일을 해본 애들은 이런 걸 쓸 줄을 알아 몰라요 그래? 네 나도 깜짝 놀랐어 아니, 사무실에서 한게 이걸 모르면 어떡하냐 그냥 현장에 있는 애들은 절대로 못 깎아 현장에 있는 애들은 진짜 못 깎을 것 같아 아 근데 이게 찍어가지고 올리면은 괜히 뭐 인권을 무시한다 그렇게 나올 것 같으니까 얘기도 나올 수 있겠다 네. 이 뭐,
진짜 이 문화적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건데 이게. 아 그러니까 내 말이 시잘데기 없이 우물 파주고 뭐 노트 공책 보내주고 샵 연필깎이가 하나 사주는 게 낫다니까요 애들. 깎다가 부러지고 깎다가 부러지고 진짜 맞네. 응. 이걸로 하다가 애들 손 다치고. 진짜 무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끝에다가 그렇게 해. 그럼. 자 이걸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이걸 무시해서가 아니라 이런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빨리 보고 파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취지로 영상을 올린다 그러면 되잖아. 그러면 그게 인권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겁나게 자유롭지. 오해가 거의 없지. 근데 그거 없이 그냥 내보내보면 뭐 이렇게 뭐 무식하다는 거 내 올리는 거야 이럴 수 있으니까. 연필깎이 하나씩만 캄보디아 학교에다가 몇 대씩 해주면은 애들 깎다가 손도 안 다치고 이런 거. 어. 맨날 이거 돌리다가 뭐 부러지고 뭐 하고. 아무리 이거 하나 얼마냐? 중국산은 10불 정도예요. 10불? 이거는 내가 한국에서 한국 거니까 이거 연필깎이 샤프 아니에요. 칙칙뽑고 이 제일 유명한 모델이에요. 맞아요. 네. 한국에서. 나 한 20개 사갖고 학교 보내줄까? 진짜 나도 그러고 싶어요. 아, 나 진짜 그 생각 갑자기 들었어. 이걸 못 쓸 정도면은. 어, 그니까. 되게 편할 것 같아. 여러 명 같이 써도 되잖아요. 그니까. 병실에 톡 갖다 놓으면 애들 부러지면 나와갖고 이렇게 갈고 오시면 되니까. 생각해봐야 되겠다, 다음날에. 그냥 알지? 저 여기 있는 학교에 주면 되죠. 가까운 데부터 챙기, 가까운 사람부터 챙기는 사람 사야 돼야 아, 돼요. 뭐 어느 특정 학교보다는 네, 네 여기 있는 데 그러죠. 공장 이름으로 해서 스무대 지중 아니면 김BBC 해가지고 기중. 공장 이름이야. 유튜버 바론. 바론? 바이런인데요? 어, 바이런. 바이런 오늘 하루 유튜버 기중 이렇게 다음 달에 진짜 변할까? 아, 제가 더 해야죠. 수익금도 있는데 뭐 한 다섯 달에 또 한 번씩 그렇게 왜 웃어요? 그래도 둘씩 들어오는데. 아, 언제 내 가방 들고 다니게 해줄래? 무슨 가방이야? 유튜브 그 100만 구독 딱 하면 가방 들고 내 다니는 따라다닌다고 그러는데 내 구독자가 자꾸 그렇게 몇 명에서 그냥 100만 명까지 되겠습니까? 한 1000만 명은 돼야죠. 유튜브 시작했는데 그 정도 포부를 갖고 시작을 해야지. 다른 거 보니까 유튜버 지금 보니까 그거 100만 넘기는 것도 대단한 거더구만. 저는 1000만 넘길 자신 있어요. 해봐. 근데 죽기 전까지 못할 것 같아. 하여간 감사합니다 이사님. 좋은 아이디어 항상.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 오늘의 구정이죠. 구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시고 바이든 많이 시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1000만 명이 될 때까지 끝.